안녕하세요.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과 황진희 연구관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삼계탕을 조리할 때 생닭은 냉장 온도에서 보관, 운반해야 살모넬라 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발표는 살모넬라 균을 접종한 생닭을 냉장 온도 4도씨와 상온 25도씨에서 각각 4시간, 12시간 보관 후 살모넬라 균 분포와 균수 변화를 연구한 결과입니다. 연구 결과, 상온에서 생닭을 보관할 경우 살모넬라 균 분포와 균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살모넬라 균 분포 변화에 있어 냉장 보관한 생닭은 12시간까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온에서 4시간 보관했을 경우 냉장 온도에 비해 1.3배, 12시간 보관했을 경우 3배 증가했습니다. 살모넬라 균수도 냉장 보관에 비해 상온에서 보관 시 4시간 후 3.8배, 12시간 이후 14배 증가했습니다. 생닭의 보관, 운반 및 조리 시에는 포장육 등 생닭은 생산, 유통, 소비 단계 모두 냉장 온도에서 보관 및 운반해야 합니다. 또한 구입한 생닭은 즉시 냉장 보관하고 바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는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 성과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